자, 베센의 대안주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는데요. 일단은 모터가 중요하다. 뭐 모빌리티 사업에서도 모터에 관련된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시면서 한 분이 SPG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자, UAM보다는 그 먼저 자율주행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으로 MCNEX를 주셨습니다. SPG와 MCNEX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죠.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공개를 했는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SPG를 주셨습니다. 네, 에스파 아니고 SPG고요. 네. 네.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와 감속기 쪽에 주력하는 회사인데 네. 뭐 산업용부터 의료기기까지 그리고 또 가전기기 뭐 다 들어가지만 최근에 또 얘기 나왔던 게 로봇용 감속기죠. 네, 이쪽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또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들도 이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게다가 또 클린룸용 모터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의 장비 쪽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물류 쪽도 다 같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관련된 쪽에 일본이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90% 이상 점유하는 흐름들 쪽에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내 회사의 어떤 기어드 모터 회사고요.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에 SR 감속기가 적용되면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서서히 일본의 어떤 점유율 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최대 공작기계 회사 쪽으로 이 자동화 공작기계를 납품을 시작하면서 네. 그러면 약간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쪽의 라인 정도를 또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 설비나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이게 조금씩 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한 8천만 대에서 만 대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기반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35억 정도 나왔는데 30% 증가를 한 수치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시총이 3천억대 이상이다 보니까 비쌀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계속 꾸준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셀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지만 확실히 김민수 대표님은 늘 실적이 잘 받쳐주고 성장성이 좀 이어지는 기업들을 늘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종목으로 오늘 SPG를 하나 주셨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은 네. 자율주행을 먼저 봐야 되지 뭐 UAM보다 라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UAM보다 더 가까운 기술이 자율주행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속도를 보게 되면 그나마 좀 가시화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자율주행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UAM을 하는 것도 무인 드론 사업을 하려고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이 기술이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레벨3를 이제 2022년부터 한다 그랬는데 이게 4분기에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4분기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G90 풀체인지 출시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네. 이 차에 먼저 4분기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기술이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외부의 어떤 상황을 인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제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율주행의 기술이 인지해서 제어는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판단이라는 이 중간 단계가 지금 테슬라도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D1칩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율주행 AI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만약에 현대차가 이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성공하게 되면서 레벨3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OTA라는 기술인데 이게 무선 소프트의 업데이트 기술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주변 상황에 대한 부분들, 도로 상황에 대한 부분들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앞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이 지금 장착이 되고 안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테슬라 이후에 처음으로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OTA 기술 업데이트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상뿐만 아니라 이 하늘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늘에서도 이렇게 알아서 이제 잘 피해가고 이렇게 순서 판단하신 기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UAM보다는 자율주행 쪽이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024년도에는 그 원격 발렌킹을 원격
발렛 기능도 추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단은 레벨 3가 좀 완성도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제 인지 단계에서 카메라라든지 라이더였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카메라 모듈 쪽이 MCX가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에 2차 밴더였는데 이제 현대차 1차 밴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베트남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최근에 이 MCX가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의 이 레벨 3 사업과 상당히 조금 궤를 맞추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현대차 1차 밴드에 대한 기술, 1차 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네시스의 아다스, 그러니까 아다스에 적용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카메라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좀 MCX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이 더 먼저다.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MCX를 주셨습니다. MCX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해 보겠는데 네. 자, MCX가 올해 초부터는 좀 하향세를 보이다가 네네. 이제 약간씩 4만 원대 지지하면서 반등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 주시죠, 그러면. 네. 가격 전략은 저는 일단 4만 5천 원에서 4만 6천 원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뭐 싸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마 그렇게 싸게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을 좀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5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일단 4만 4천 원 제시를 하고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CX 주셨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SPG도 볼까요? 네, SPG 많이 올라왔는데.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피해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정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 그대로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싸게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반응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15,200원대 낮춰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잡고 목표가는 17,500원대,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베셀의 대안주로 SPG와 MCX를 제안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정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욕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뭐 계속 말씀드린 보지 것처럼 말까요, 그냥 창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동안에 그 혹시나 좀 수익권이 있었다라고 한 종목들은 압축해야죠. 압축해서 네.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 어느 정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정태현 팀장님은? 네. 저는 시장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620포인트 부근에 어떤 하단 지지력만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1월 달 이후에 저는 코스피가 상당히 그래도 2600포인트 이상에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도, 어제였죠? 월요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월요일이 그저께였네요. 월요일날 잘 버텼기 네.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2620포인트 부근의 지지력만 보이게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과다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준다는 전제를 깔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너무 우려하지 말자. 한번 네. 오늘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